안녕하세요. 전국 최고의 소리꾼을 찾아라. 전국 민요대전 10월 예선 사회를 맡은 서행복입니다. 전국 민요대전 예선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한국국악박물관에서 개최가 되고요. 최종 결선은 11월 23일 토요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최우수 출연자에게는 국회의장상이 수여되고 예선과 연말 결선 모두 YCN 유림방송과 유튜브 민요TV에서 방송될 예정이오니 국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도봉구 국악예술단을 맡고 있는 유정희입니다. 네, 도봉구 국악예술단. 네네네. 도봉구면 여기서 가깝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소리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조학위는 오래됐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4-5년 됐습니다. 4-5년이면은 그래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국악은 좀 이렇게 오래 해야지 그게 이렇게 나오니까. 네. 민요 경기 민요 하신 지가 한 4-5년 되신 네네. 거고 또 그 전에는 다른 것도 하셨어요? 네, 원래 배뱅굿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배뱅이 곳으로 하셨으면 그러면은 아주 그냥 뭐 예, 소리가 좀 경기민요만 한 것보다 조금 그래도 예 뭐야 깊이가 있고 공력이 있게 잘 하시겠네요. 아 그냥 그러면 배뱅이 곳을 한 소절만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복을 비는 대목 강원도 엉터리 무당이기는 하나. 네. 해라 임금 만세라, 해라 임금 만세라, 만세가 만세 만세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세수나 소망을 섬길 적에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딸 낳으면 효녀 낳고, 소를 놓으면 황후가 되고, 말을 놓으면 용화 되고, 오늘 소망 불러드리고 가는 소망 이루어드릴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시라고 했네. 복이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는 저거네요. 무당이 복을 빌어주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듣기가 좋네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게 단원들 다 모셔서 노래를 불러보고 있는데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아리랑 연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랑 연곡. 아리랑 연곡이면 아리랑의 이 아리랑 저 아리랑 이렇게 각 지방 아리랑을 모아서 만드는 그걸 아리랑 연곡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아리랑 연곡 단원들 다 모셔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원님들 다 나와주세요.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리.